문재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깊은 정책적 검토를 통해 각종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시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무소불위의 검찰을 바꿔내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열망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특권에 도취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재분수를 잊어버린 검찰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맞게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의 여신 DK는 양손에 칼과 저울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저울은 기울고 칼부림은 눈이 멀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칼춤은 갈수록 더 요란합니다. 지난주 여당 대표를 노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유독 인지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제 검찰 스스로 그 이유와 대책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준 현재 검찰의 모습은 언제든 이러한 불행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특검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실 있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김학의 전 차관까지 비호하는 식의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선 판사들이 연이어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은 분명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마저 정치권의 입김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유포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는 언론은 칼보다 무서운 흉기일 뿐입니다.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고 각 상임위에서 국정원과 경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회의 소임입니다. 이제 커다란 고비를 넘고 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포용과 상생의 법안이 제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당 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민주당도 늘 미래를 고민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무사히 마친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및 방역에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남아있는 대학별 고사기관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때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